한번 찬양해 주시고요. 그리고 박사님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혹시 떨려서 잊어버릴까 봐 제가 것에 감사하고 영원토록 감사하는 곳이 어딜까요? 예, 영원토록 감사하는 곳, 예, 바로 하늘나라죠. 예, 말씀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이곳이 바로 천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하루 감사하는 생애 사시면서 천국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제가 노래하는 걸 오해하지 마세요. 자,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이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의 힘은, 그 놀라운 에너지는 사랑으로 변하여 우리의 세포 속까지 침투에 들어오며 우리의 유전자를 회복시키시며 부족한 세포들을 다시 창조하시며 재생하게 하시며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그런 놀라운 에너지입니다. 그 놀라운 생명파입니다. 주님의 생명,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힘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그와 동시에 저희들의 몸속에 꺼져가는 유전자 다시 켜주시고 참으로 자라가는 암세포를 억제하시며 결국에는 치유해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어저께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다가 못했습니다. 이 원자 핵 주위로 뭐가 돌고 있다고요? 네, 전자라는 입자가 맹렬한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네. 빛의 속도로 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입자라도 이렇게 빛의 속도 이상으로 돌고 있을 때는 무슨 힘이 대단합니까? 튕겨져 나가는 소위 그런 힘을 뭐라 불러요? 유식하게 원심력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원심력이 대단합니다. 어떤 인간도, 우리 인간이 관하는 어떤 힘도 이 원심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판인지 전자가 수십 개가 있어도 이것이 튕겨져 나가지 않고 계속 같은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그 원심력을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원심력을 막아주는 또 다른 힘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이 소위 유지시키는 힘입니다. 그렇죠. 어떤 물체가 있으면은, 어떤 원자가 있으면은 그 원자의 상태를, 현 상태를 유지시켜서 그 원자의 특징을 나타내게 하는 그런 에너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원자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가 어떤 이 아주 작은 단위, 원자 단위에서도 그 대단한 인간이 생산해낼 수 없는 그런 에너지가 뭐예요?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물체가, 이 원자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실 사과가 그냥 익었기 때문에 떨어진다는 것은 참 무식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렇죠. 알고 보면은 모든 물체에는 반드시 어떤 에너지가 작용을 해야만 물체가 움직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이렇게 유지되게 되기 위해서도 어떤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으면
유지되질 않습니다. 않습니다. 또 보세요. 이게 이제 원자 핵인데 이게 양성자, 중성자 이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 양성자는 양전기를 띤 입자인데 띤 입자인데 이 양전기를 띤 입자끼리 이렇게 가까이 갔을 때는 무슨 힘이 있어요? 밀어내는 이 힘이 대단합니다. 가까이 갈수록 이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자 핵은 이 모양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네. 그렇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외부에서 이 양성자들을 쫙 모아주는 그 유지시켜주는 어떤 힘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상구의 가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뭐예요? 물리학적인 정설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참 우리가 이렇게 힘의 존재를 알고 산다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그저 파장은 모르고 뭐만 알아요? 물질만 알아. 그렇죠? 예. 네. 그 차원이 아주 낮은 거예요. 그 힘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 지금 편안하게 앉으셔서 강의를 듣고 계시지만은 여러분이 그게 앉아서 유지시키는 뭐예요? 막대한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네. 막대한 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힘이 없으면은 어떤 물체도 창조되고 될 수도 뭐예요? 없죠. 그러니까 창조라는 것은 완전히 힘으로. 자, 그 다음에 이 양성자, 중성자를 깨보면은 이 안에 쿼크라는 입자들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물리학자들의 학설에 의하면은 이 우주에서 가장 작은 입자들이 쿼크다. 그래서 이 쿼크가 이렇게 업 쿼크가 두 개 있고 다운 쿼크가 하나 있으면은 이거는 양성자고 그 반대로 업 쿼크가 한 개밖에 없으면은 중성자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의 기본 원료는 뭐예요? 쿼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까불어 사도 다 우리도 쿼크 덩어리야. 조금 발전하면은 뭐 양성자, 중성자 덩어리고 전자 덩어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번에 아주 좋은 걸 발견한 것 같아요. 뭐냐고 하면은 맛 있지 않습니까? 맛. 사실 색깔도 뭐를 우리가 색깔로 느끼는 거예요? 빨주, 노초, 파남보도 뭡니까 보니까? 파장이야. 파장이 얼마나? 네. 주파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꼭 같아. 그러니까 빨간색이나 뭐 하얀색이나 노란색이 다 같은 거야. 물질의 뭐예요? 원료는 전부 이거 뭐예요? 쿼크야. 쿼크인데 왜 색깔이 달라? 파장이 다른 거야. 네. 결국 파장이 달라서 다 다른 거야. 그 색깔도 파장이 달라서 다른 거. 맛도 알고 보면 뭐예요? 맛이 왜 달라야 돼요, 여러분? 원료가 다 뭔데? 쿼크인데. 쿼크 맛이 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쿼크들이 이 양성자, 중성자를 만들고 전자를 만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합성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원료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같으니까 원료는 물이든 뭐 우유든 뭐 설탕이든 다 뭐예요? 같은 건데 맛이 다 달라. 그러니까 물이 물맛인 이유는 뭐예요? 그 물 파장이야.
화장이 달라서. 그러니까 달콤하다는 것은 사실 그렇잖아요. 탄수화물이라는 것은 결국은 탄소하고 물하고 섞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탕이 뭐예요? 탄수화물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탄수화물은 우리가 오래 씹을수록 무슨 맛이 나요? 달콤한 맛이 나죠. 왜? 탄수화물이 소화가 잘 되고 그러면은 달콤한 맛이 나. 그건 당분 맛이야. 당분 맛이에요. 근데 숟가루하고 물하고 여러분 물 한 잔 떼가지고 숟가루를 떼가지고 딥다 흔들어가지고 탄소하고 뭐예요? 숟가루가 탄소 아니에요. 그럼 물하고 아무리 해도 단맛 나요 안 나요? 안 나. 그러면 광합성이라는 것이 뭐예요? 광합성. 탄소하고 물하고 합쳐가지고 당분을 만들어주는 에너지가 뭐 속에 있는 거예요? 햇빛 속에 있는 거예요. 예.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에너지, 전기 에너지 가지고는 광합성이 안 됩니다. 그런데 뭐 가지고는 광합성이 돼요? 햇빛 에너지 가지고는 광합성이 돼. 참 재밌잖아요. 예. 여러분 이 분석해가면서 생각하면 너무 재밌어. 전기도 에너지인데 거기에다 우리 가시광선을 넘어선 뭐예요? 엑스레이를 줘도 안 되고 우주선을 쬐도 안 되고 감마선을 쬐도 안 돼. 안 돼. 그런데 뭐를 쬐면? 햇빛을 쬐면. 광합성이 돼. 여러분,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 햇빛을 해가 환한테 있으면은 우울증이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 있는 사람들은 해를 싫어해요. 왜? 행복하기 싫으니까. 우울증 있으면 행복하기 싫어. 그래서 뭐요? 해하고 자기를 자꾸 차단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힘이야. 자꾸 입을 뒤집어 쓰고 뭐요? 캄캄한 데 있어야 돼. 그러면서 그 캄캄한 데 있으면 캄캄한 생각만 나. 죽고 싶은 생각만 나. 여러분도 다 그래본 일이 있죠. 그렇죠? 저도 그래본 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행복해질 때는 해가 좋아. 밝은 게 좋아. 그래서 저는 집에도 해가 잘 들어와야 돼. 그 해라는. 근데 그 해는 광합성을 일으키는 에너지야. 이 놀라운 에너지야. 해가 광합성을 일으키면 당분을 생산하는데 당분의 맛은 뭐예요? 달아. 그 참 수상하잖아요. 탄소도 안 달고 물도 안 단데 숟가루하고 물하고 섞어도 안 단데 광합성을 시키면 뭐예요? 달아. 그러니까 그 단맛이 파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파장은 무슨 파장이야? 햇빛 파장이지. 햇빛 에너지의 파장의 맛이야. 그렇다면 햇빛을 내게 해로 하여금 햇빛을 내게 한 파장은 그 무슨 파장이란 말입니까? 그게 달콤한 파장이란 말 아닙니까? 달콤한 파장이란 말은 그게 무슨 파장이란 말이요? 그게 사람 파란 말이요. 예. 여러분, 우리 인간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의 사랑 가지고는 해로 하여금 햇빛을 내게 할 수가 없어. 누구 사랑만이? 하나님의 생명파만이 해가 햇빛을 내게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생명파만이 진짜 사랑이거든. 생명을 주는 사랑이거든. 그래서 그것이 해로 하여금 햇빛을 내게 하는데 그것은 무슨 파를 가지고 있어? 사랑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사랑파를 가지고. 그 사랑파가 들어와야만 광합성이 이루어져. 그래서 숟가락하고 물은 아무 맛도 없지만은 그 숟가락하고 물이 착 연결되었을 때 그 연결시키는 그 힘이 사랑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설탕이 물에 녹으면은 우리 침에 녹으면은 무슨 맛이 나요? 침에 녹으면은 이게 이제 분리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나와서 우리의 혓바닥 신경에 그 파장을 전하는 거야. 사랑파를. 그럼 우리 뇌는 달다. 이거야 결국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잡수시는 제주 귤감 그 사과 하나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파가 담겨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음악이나 무엇이나 다 진선미와 희망, 믿음, 소망, 사랑을 주는 파정은 전부 뭐예요? 아, 그 생명파고 그 다 생명 덩어리야. 아름다운 것은. 예. 그래서 아름다운 마음을 품어야 돼. 진실한 마음을 품어야 돼. 선한 마음을 품어야 돼. 이게 뭐 도덕 얘기가 아니고 결국 무슨 얘기예요? 생명 얘기야. 그래서 그래야 된다가 아니야.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 뭐 하려면? 살려면. 생명이 필요하다면. 그래서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생명이 필요 뭐요? 없다는 것이고 생명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생명을 거부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 쿼크가 이렇게 세 개씩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 쿼크가 그냥 이렇게 세 개씩 모여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쿼크가 세 개 있게 하는 힘도 이 쿼크와 쿼크 사이에 강력한 에너지가 존재해요. 네. 과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이 쿼크와 쿼크 사이의 사이를 네. 이 에너지를 전달해서 서로 이 세 개가 딱 뭉쳐서 이 양성자 한 개를 형성하기 위한 에너지가 이 뭐냐면 이게 에너지예요. 연두색 이게 에너지입니다. 이게 파장이에요, 파장. 이 파장은 어디서 나오는 파장이냐 하면은 글루온이라고 하는 입자에서 나오는 파장. 그래서 이제 여러분 햇빛도 알고 보면 그게 뭐예요? 햇빛이 파장인데 그 파장일 때는 햇빛이 어떻게 해요? 맹렬한 속도로 달릴 때는 파장인데 그 달리고 있는 햇빛을 어떻게 해요? 스톱! 하면 그게 갑자기 뭐예요? 입자야.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파장은 뭐이기도 해요? 입자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입자와 파장은 하나야. 아시겠어요? 자, 파장합니다. 그래서 글루온이라는 입자가 달리면은 이게 파장이고 입자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세상에 물질이라고 있는 것도 알고 보면 뭐예요? 다 바장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결국은 바장 덩어리, 사랑 덩어리, 말씀 덩어리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태초에 뭐만 있어? 바장만 있는 거예요. 그 바장이 바로 말씀이고 그 말씀이 입자, 육신이 되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아시겠어요? 네. 네. 그 상대성 원리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겁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로서 그렇게 잘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라는 인간이 되었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진리지 억지가 아닙니다. 예. 억지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서 이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결국은 이 지금 양성자 중성자가 양성자들이 지금 이게 사실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데 막 서로 밀어내서 폭발해서 없어져야 되는데 저것이 존재할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힘이 그것이 우리가 물질이니까 이걸 유지력이라고 하지만은 사실 그게 차원이 높아지면 저 유지력이란 게 뭐요? 모든 것을 유지시키는 힘이 뭐요? 여러분의 가정을 유지시키는 게 뭐요? 여러분의 부부를 부부로서 유지시키는 힘이 뭐요? 사랑. 차원이 높아지면 그게 영적 차원이 되면은 물리적 차원에서는 유지력, 우리가 중력, 뭐 핵강력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결국은 그것은 뭐예요? 사랑의 속성 속에 있는 힘이다 말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우리 정 선생님, 그러니까 Electromagnetic Spectrum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왔는데 그 Electromagnetic Spectrum 중에 뭐 감마 웨이브, 엑스레이, 뭐 가시광선, 뭐 자외선, 뭐 가시광선, 적외선, 뭐 마이크로웨이브, 뭐 라디오 웨이브 이렇게 쭉 분류를 해놨는데 그게 우리가 전자파 스펙트럼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 알고 보면 전자파의 스펙트럼이 아니라 그 스펙트럼이 결국 무슨 에너지 스펙트럼의 일부에 불과해? 생명파 일부에 불과해. 그래서 이 전자파 차원에서는 전자기계만 움직일 수 있고 이런 물질적인 것만 유지해 줄 수 있지만은 결국 그래서 에너지가 더 높이 올라가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랑파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전체 스펙트럼 중에 그 영적인 스펙트럼은 사람들, 물리학자들이 모르니까 측정을 못하니까 그건 모르고 이 밑에 맨 밑바닥에 뭐예요? 요거만 달랑 떼와서 뭐라 그래요? 여기 전자파 스펙트럼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에너지는 다 무엇에서 나온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아, 이거 대단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력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 왜 예수께로부터만 이런 창조력이 나오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예수께로부터만 이러한 거창한 창조력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그 창조력이 결국은 사랑인데 그 유지력이 뭐예요? 사랑의 힘인데
그 사랑의 문제는 그 사랑의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랑이 뭐요? 있더라 이거지. 사랑이라고 해서 다 사랑이 뭐요? 아니고 또 각각 사랑이 또 달라. 우리의 문화적 배경, 사상적 배경에 따라서 사랑이 달라. 우리가 어떻게 자라왔는지 배경에 따라서 사랑이라는 말이 주는 개념이 뭐예요? 달라. 첫째, 여러분. 이 세상의 다른 신들, 다른 종교를 주관하고 있는 다른 신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크게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선택의 자유입니다.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줍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믿는데 그래도 이 성령의 힘이 없는 이유는 우리 한국적인 사랑의 개념 속에는 선택의 자유라는 것이 없습니다. 예. 아시겠어요? 사실 내가 우울증에 걸린 것, 우리 인간은 어떤 시점에 가서나 선택이 주어집니다. 제가 어쩌니까 잠깐 그 얘기를 하다가 중단했는데,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딱 부딪혔을 때, 내가 그래도 기다려보자.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하여튼 희망은 뭐예요? 있어. 이런 것을 선택할 수 있어. 누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죠. 그런데 그 반대로 뭐예요? 으아! 이래버릴 수도 있어.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를 기절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 그게 보면 말입니다. 뭐 상황이 하도 나빠서 저절로 기절했다 이렇게 되는데 아, no, 그게 아니야. 우리에게는 선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우리 딸이 옛날에 그렇더라고요. 제가 우리가 뭐 벤츠 타고 다니고 참으로 호화롭게 살았거든. 살다가 아빠가 하나님을 딱 믿고부터는 뭐예요? 돈을 잘 못 벌어. 그러니까 뭐 벤츠도 다 뭐예요? 다 이제 청산해야 되고 벤츠 두 대 집에 가지고 있으면 돈 많이 들어갑니다. 벤츠는 뭐 이게 다 정기적인 체크업 하는 데만 뭐 한 번 체크업 하는 데만 해도 뭐 100만 원 쉽게 들어가 버려요. 촉촉하고 뭐 전문가들 다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100만 원 내야 돼. 그럼 그거를 언제 뭐예요? 그 정기 체크업을 받았다고 이 도장을 또 받아야 돼. 그 나중에 차가 고장 났을 때 그 도장 없으면 돈 훨씬 더 내야 돼. 도장 받았는데도 고장 났으면 뭐예요? 싸게 고쳐주는데. 그러니 할 수 없죠. 맨날 가야지. 그러니까 막대한 수리비를 미리부터 뭐예요? 보험 드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 비싼 차들은 그게 큽니다. 그래서 유지비가 굉장히 들어가요. 근데 이제 우리가 벤츠 타고 댕길 때는 그 미국에는 이제 그 부자 동네는 다 이제 부모들이 다 애들 데리러 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 오면은 누구 집이 어떤 차를 가지고 데려왔느냐에 따라서 이게 폼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뭐요? 벤츠를 끌고 와서 우리를 데리러 왔다. 그러면 이제 애들 좀 어머 저 집은 벤츠야. 이게 이제 그 어리니까 애들 간에 그게 아주 강력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벤츠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막 화가 나는 거야. 그게 우리 큰딸이 화가 나. 우리 아빠를 하나님을 뭐요? 못 믿게 할 거예요. 응?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응. 그래서 얘가 그걸 선택을 했어. 우울증을 선택을 했어. 내가 팍 우울해지면 뭐야? 아빠가 아이, 하나님 믿어도 우리 딸이 우울증에 빠지니까 믿어봐야 소용없구나. 그래 포기할까 봐. 그래가지고 제가 고생을 얼마나 한지 모릅니다. 그것도 그 아이의 뭐요? 선택이야. 저는 그걸 분명히 볼 수가 있어. 나는 선택이 아니라고 하겠지만 딱 영의 눈을 가지고 보면 선택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서 검사 결과를 딱 보니까 의사가 와 큰일이네요. 아니 암이 다 퍼졌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3개월. 그때 이 사람이 뭐예요? 턱 꼬꾸라지더래. 눈앞이 뭐예요? 그때 마음속에 인명은 제천이다 하는 생각이 딱 들어오더래. 그래서 아유 정신 차려야지. 호랑이 입에 물려가도 뭐예요? 정신 차리면 산다 그랬잖아. 그 진리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런 게 다 진리거든요. 인명은 제천이라 호랑이 입에 물려가도 뭐예요?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게 정신을 놔버리면 가. 호랑이가 배가 불러가지고 아, 오늘 얘 이거 먹지 말자 하고 나버린 듯 벌써 죽어 있어. 정신만 차리고 있으면 뭐예요? 호랑이가 아이고 이건 배, 괜히 잡았다 이 사람 먹기 싫다 이 과식 되겠는데 하고 나왔을 때 토끼면 사는데 정신이 빠져버리면 죽는다니까. 호랑이 안 먹어도 죽어. 지금 병 걸려서 죽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제 눈에 그렇게 보여요. 정신을 안 차려. 하나님 정신 차린다는 것은 생명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 거기서 새롭게 다시 일어나서 새 출발한다는 게 정신 차립니다. 정신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야. 그럼 인명은 제천이라 그럼 인명은 하나님한테 다, 내 목숨 하나님 달렸단 말인데 자기가 그 말을 딱 그래서 의사한테 나오면서 뭐라 그랬냐. 아, 정신 차려가지고 당신이 하나님이요? 원해보고 3개월이라 그래. 당신은 어떻게 와요? 이러고 3개월에 봅시다 하고 탁 이제 그런 힘이 주어진다. 탁 놓으면 뭐요? 아, 이런 사람들은 3개월 만에 갑니다. 아시겠어요? 예? 근데 이 사람은 벌써 거기서 정신 딱 차린 거야. 나오면서 이 사람이 나와서 이제 택시 타고 집에 오는데 나는 하나님을 안 믿으니 내가 한 말, 인명은 제천이란 말이 이루어질 수가 뭐요? 없잖아. 그래서 이제 그 사람 말이 나중에 하는 말이 그 순간에 하나님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인명은 뭐요? 제천이란 말이 성립이 될 수 있겠는데 자기로서는 없잖아 지금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자기 아들한테 그 얘기를 탁 했더니 아들이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이 있었으면 싶습니까? 그렇다. 그래야 인명이죠. 그래서 아들은 이 뉴스타트 강의를 열심히 듣는 사람. 아들이 보낸 거야.
강의를 딱 들어보니 뭐예요? 아, 뭐, 야, 뭐, 이래서 하니까 뭐예요? 이게 에너지가 있어, 힘이 있어. 그 힘을 자기가 인식을 못한 거야. 그게 하늘에서 오는 힘이야. 하, 그러면 나는 뭐예요? 살았다. 그래가지고 뉴스타트 신나게 해가지고 3개월 후에 뭐예요? 가서 찍어보니까 하나도 없어졌어. 네. 이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것이 이게 예. 예. 중요합니다. 올바른 정신, 진리, 진, 선, 미. 예. 예. 선택하지 마세요, 사망을. 그런데 사망은 여러분이 선택 안 해도 막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자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그 예수의 사랑은 뭐를 주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선택의 자유를 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뭐요? 있어. 왜? 안 믿는 것을 선택하도록 허락하셨으니까. 맞죠? 제가 예수를 하나님을 탁 믿었을 때 느끼는 느낌입니다. 이야, 이 하나님 멋지네. 왜?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다니면서 제일 반예수꾼이었단 말입니다. 예수 믿는 새끼들이 안 입고 죽겠어. 뭐 저것끼리 모여서 뭐 성경 공부한다 해서 그래. 새끼들 순 쪼다들만 모여가지고 아주 멸치였어 제가. 그래서 막 걔들을 제가 예수를 믿어서 이렇지. 제가 예수 안 믿었을 때는 저한테 걸려서 제가 비꼬면은 팍 죽습니다. 저는 이 비꼬는 데는 아주 선수야. 하여튼 너 딱고 딱 한마디로 딱 비꼬아 버리면은 막 맥을 멈추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아직도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세브란스 크리스찬 아소시에이션. 그러니까 그 글자 첫 글자를 따면 세브란스의 S, 크리스찬 C, 그다음에 아소시에이션 A, SCA야. 오늘 SCA 뭐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새끼들. SCA, SCA. 그 SCA가 여러분 저 미국에 가면 저 흑인들이 걸리는 아주 나쁜 병이 있어요. 시클셀 아네미아. 그러니까 시클의 S, 셀의 C, 아네미아의 A. SCA가 뭐 SCA야? 시클셀 아네미아지. 그래 버리면 이놈들이 막 할 말이 없어 가지고. 그렇게 예수 믿는 애들을 욕하고 바보 취급하고 멸시하고 그럴 수 있는 자유를 이때까지 하나님이 뭐 내한테 뭐예요? 그 선택을 허락하신 거요. 내가 안 하는 것 같으면 그놈 상군 같은 새끼 팍 죽여버리지.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반하나님적이다가 딱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니까 이야 그러면 나를 이렇게 하나님을 안 믿도록 39년 동안 안 믿도록 뭐요? 내 선택의 자유를 뭐요? 허락하시고 계셨다는 그 자체부터가 이 예수만이 뭐요? 이거다 싶더라고. 아시겠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의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네 말 들을래 안 들을래? 그런데 불행하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네 십일조 낼래 안 낼래? 선택의 자유를 안 주고 네, 내야 복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고 있으니
예수를 배운다고 해도 예수를 배우는 게 뭐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걸 몇십 년 믿고 막 예수를 믿는다 했습니다. 그러면 선택의 자유를 안 주면 결국 뭐예요? 독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강제해 자녀들의 뜻을 받아들이질 않아. 그러면 자연히 이 사람이 아무리 교회 열심히 댕기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뭐예요? 독재자. 자기 같은 독재자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 때 자주 하는 얘기지만 미국 가서 살아보니까 이 미국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시작부터 기독교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 부모들이 자녀 사랑하는 것이요. 이 사람들은 선택의 자유를 잘 알아. 그래서 남이 선택하는 데 대해서 비웃지를 않아. 우리는 사회 분위기가 뭐예요? 다 내 기준으로 해서 저 사람이 이상한 선택하면 왜 이런다고. 근데 미국 분위기가 하나 좋은 게 그거야. 하나님은 선택의 자유를 주는 분, 주시는 분이라고 다 알고 그렇게 배워있기 때문에, 저 사람의 선택은 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택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인정해야 돼. 그래서 어떤 옷을 입든 상관없어. 그래서 개성이 작아. 그래야만 뭐요? 자유로워지고, 자유로워져야만 뭐요? 창조적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 외삼촌이 그 서울대학교 1등으로 들어간 전체 수석으로 들어간 외삼촌이 있는데 이분이 참 머리가 좋은데 이놈의 선택의 자유 때문에 방사선과 의사가 돼버렸어. 왜? 우리 외할아버지는 뭐예요? 법대야, 법대. 네, 법대 가서 변호사 돼요. 그런데 외삼촌의 성격이나 이 머리로는 법 공부는 뭐요? 저도 그래요. 제일 하기 싫은 공부가 법 공부야. 응? 아시겠어요? 그 뭐는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그거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쳐. 그게 500만이든가 400만 원이든가 뭐 이래 싸면 그 우리 같은 사람한테 도대체 그게 뭐요? 그걸 공부라고 한다는 게 이게 뭐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지만은 우리 성격에는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무슨 뭐요? 과학적인 그 불변화 법이라는 것은 항상 변하잖아. 근데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면 불변하는 진리가 중요해. 그 근본적인 진리. 법은 인위적 법칙이고 진리는 아니야. 그런데 법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뭐예요? 그 근본 진리를 바탕으로 법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좋아하죠. 그러니까 막 우리 외삼촌 막 천만의 말씀이야 법대는. 아 우리 외할아버지 학비 안 대주면 돼.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우리 외삼촌은 무슨 과를 원했냐면. 수학과. 그 외할아버지가 볼 때는 수학이 반백이 중요한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외삼촌은 밥굶어도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수학이라는 학문이 굉장한 학문입니다. 예. 우리 뭐 플러스 뭐 이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수학이 결국 보면 철학이야. 그래서 삼촌은 머리가 좋으니까 그걸 맛을 본 거예요. 그 수학. 그래서 수리 물리학을 하겠다. 물리학 중에도 수리 물리학이 또 최고라고. 아시겠어? 아마 그렇게 했으면 그 삼촌 잘 나가서 뭐예요? 노벨상 지금 좀 받았을지 몰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는 이 수학 안 되는 건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간 쭉 와서 만난 데가 어디예요? 의과대학이야.
의사 보내면 판사 변호사가 나온대. 그러면 너는 그래도 수학을 안 하겠다 하면 뭐예요? 의과대학은 좋다. 이래 돼가지고 우리 삼촌이 의과대학 가면 지겨워 죽겠네. 의과대학은 다 뭐예요? 의과대학 이게 수리 물리학적으로 기초적인 아니야. 의과대학은 상당히 뭐예요? 좀 이렇게 현실적인 학문이지 가장 기본적 학문은 아니거든. 아마 지겨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의학 중에 제일 수학적인 게 뭐예요? 방사선과야. 그래서 돈은 많이 벌어요. 돈 많이 벌으면 막 지겨워 죽겠대. 맨날 캄캄한 데 앉아가지고 이거 그러라고. 그 지금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지금은 막 골프만 치고 살고 계시다. 은퇴해가지고. 참 그런 걸 보면은 저 좋은 머리를 뭐요? 저렇게 썩혀버렸구나. 그렇게 싶어. 그래서 그 근데 그게 결국은 뭐 때문에 그래요? 선택의 자유를 주는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참 비극적인 현상이 일어났다 이거죠. 예. 제가 미국 가서 살아보니까 뭐 한국 사람들이 미국 가서 살아도 다 한국 동네에서 한국 사람들끼리 살아요 대개가. 근데 저는 이제 완전히 한국 사람들부터 고립된 데서 한국 사람은 내 혼자밖에 뭐예요? 없는 그런 데서 살았어. 그러니까 완전히 막 왜 그랬냐면 제가 일부러 그랬어요. 일부러 한국 사람 많이 없는데 왜? 한국 사람들 막 질색이 된단 말이야. 왜 그랬냐면은 의과대학 댕길 때부터 막 세브란스 댕겨 보니까 말이야. 전부 경기 서울이고 말이야. 교수들도 그렇고 말이야. 그, 뭐, 선배님이라서, 우린 선배도 하나도 없고 말이야. 출세길이 뭐예요? 없어! 또, 선배님 협도 뭐, 이래야 되고 막. 그래서, 끝! 나는 한국은 끝이다. 그리고 미국 가서 이제 살았는데. 여러분, 참 이 생명이라는 건 참 희한하죠? 그래서 저는, 난 한국 사람 아니다. 이제 한국은 나하고 이제 인연이 없다. 이렇게 막 잘라버렸어. 그래서 우리 애들이 한국말 못해. 왜 못하게? 그럴 때 우리는 한국 사람 아니야. 너희들 한국말 하지 마. 그만큼 철저하게 제가 한국하고 끊어버렸어. 그런데 생명,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니까 한국에 살잖아 지금. 당당하죠. 네. 이게 참 사람을 황당하게 변화시킨 거예요. 참 그러니까 생명을 한번 체험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아무리 3개월이라 그래도 황당하게 낳는다니까. 오늘 아침에도 저 우리 송소윤이가 저 엑스레이를 하나 저 전송을 받았대. 야 그거 있어? 그 보여줄 수 있어? 아줌마, 폐암이 이만한 게 있었는데 이게 다 없어져가는 그 엑스레이. 그 너무 엑스레이 찍고 너무 좋아가서 그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핸드폰으로 보내와서 지금 아시겠어요? 어찌 이리 황당한 일이 벌어지? 의사들 볼 때 황당하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냐 이거죠. 가만 있자. 황당한 거 하나 보여드릴까? 이게 제가 샘플 하나 가지고 있는데. 자. 진단서예요.
환자 번호 뭐 이래 가지고 여기 이름 있고. 임상 진단, 오바리언 캔서. 예? 난소암이야. 성소윤이 암. 예. 결론. 멀티플 헤파틱 메타스타시스. 이게 뭐냐면 멀티플은 다수의 간 전이. 간에 벌써 난소암이 간에 퍼져 가지고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고 뭐예요? 여러 개 멀티플 이 말입니다. 멀티플 헤파틱 전을 맞춰서 메타스타시스 anterior aspect of rectum 직장에 바로 전면에도 전이가 되어 있다. 간 말고 그 다음에 또 뭐 이건 별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peritoneal seeding 복막에도 쫙 퍼져 있다. 판도 의사 누구? 그래서 국립암센터 의무기록 사법 발급명입니다. 이렇게 됐어. 자, 이 검사 결과가 나온 것이 2006년 12월 29일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뉴스타트를 하고 언제 찍었어요? 2007년 2월 18일. 두 달 후에 다시 찍어 보니까 소견. There is no mass in the liver. 간에 아무런 덩어리도 없다. 알겠어요? 예. 네. 간을 혹시나 해서 이상하다 해서 에코를 해봤다. 에코는 초음파. 초음파는 또 정상이더라. 그래서 담낭, 췌장, 비장, 양쪽의 모든 콩파도 뭐예요? 다 정상이더라. 그래서 최종 결론. No remarkable finding. 아무 이상 없다. 타격 경험. 여러분, 의사들이 보면 황당한 거야. 이 환자도 뭐예요? 3개월, 6개월짜리요. 왜 간에 그렇게 많이 퍼져 있고. 여러분, 뉴 스타트 해보세요. 황당한 일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예, 예. 그렇죠.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선택의 자유를 준 사랑.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사랑은 선택의 자유가 자유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를 말이야 법대로 가라 그러는데 이렇게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이게 완전히 이거는 자기 뜻대로만 하는 게 사랑이야. 예. 사랑은 상대방의 뭐예요?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자기 마음은 자기 뜻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절대로 무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그리고 사랑은 온유합니다. 절대로 안 되나 이게 아니고 아버지 뜻은 그게 아닌데 그래도 아버지는 너를 법대 보내고 싶은데 좀 생각을 바꿀 수 없니? 하면 사랑은 뭐예요? 온유하며. 이렇게 온유해. 자기 뜻을 얘기해도 뭐예요? 온유하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교회 가보면 성경 낭독할 때 온유하게 안 읽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읽고.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이 문제는 이러한 선택의 자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문화가 성경 번역가들에게도 이게 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할 때도 선택의 자유라는 것은 마음에 뭐요? 두지 않고 한국식으로 번역해버려. 자, 봅시다. 오케이. 자, 그냥 첫째. 자, 먼저 제일 유명한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있는 말, 누가복음 18장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뭐요?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래 놓고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딱 이러시길 바라. 이게 파가 엉망이야. 예수의 파가 아니야. 예수의 말인데. 아시겠어요? 자, 왜 아니에요? 벌써 번역, 여러분이 이 성경을 보고, 이 읽은 절을 보고, 저거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없으면은 파가 아직 아니야. 아시겠어요? 저게 뭐가 이상한데? 그렇지. 하나님의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하나님 못 들어가게 하는 거지. 그게 왜? 뭐가 잘못됐어? 이렇게 생각할 때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왜? 왜 몰라요?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거 뭐? 응? 자, 처음에 이거 보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뭐요?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뭐요? 못하래요. 자, 그러면 하늘나라 들어올라 크거든 뭐요? 어린아이처럼 나를 받들어. 그래서 잘 받드나 안 받드나 내가 보고 잘 받들었다 하면 내가 들어오게 할 끼고 못 받들었다 하면 뭐요? 저 결단코 못 들어온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말입니까? 그거를 예수님 말이라고 생각하면 그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니야. 지금 이런 상태 있어. 아시겠어요? 지금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한국 인구가 20%인데 예. 5천만의 20%는 뭐예요? 천만 명인데. 천만 명이 다 이거 아멘 하고 있어. 저는 이거를 딱 볼 때요. 가만히 있자. 이거 문제 있잖아. 왜? 주파수가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가진 주파수 하고 안 맞는 거야. 자, 첫째. 여기 좀 있다 하고요. 결단코 들어가지 뭐요? 못하리라. 못하리란 말은 하나님이 들어올락해도 뭐요? 못 들어오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아니, 천국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뭐요? 니는 안 돼.
상민이는 안 되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아무리 그 사마리아 그 걸레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찾아가서 들어오게 하시는 분인데 너 같은 건 안 돼. 못 들어와. 이런 식으로 예수를 알고 있으면 그건 예수를 알고 있는 것이 뭐예요?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진짜 못하리랄까? 아시겠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을 탁 찾아왔습니다. 영어 성경대로 하면 못하리라 하면 내가 결단코 I will never let you come in to the kingdom of heaven. 내가 결코 너를 하늘나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을 것이다. 이런 말이냐 말입니다. 영어로 하면. 영어로 하면. 봅시다. Assuredly,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whoever does not receive. 아,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whoever does not 뭐예요? receive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을 receive 하지 뭐예요? 않으면 누구처럼 as a little child. 어린 아이처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will by no means 뭐요? enter it will not enter.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들어오라 해도 뭐요? 안 들어올 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예. 하나님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사람. 이렇게 깨닫는 사람은 그 선택의 자유를 뭐요? 받아들여서 자기가 내가 다른 사람들 사랑하는 것도 선택의 자유를 뭐요? 줘야 되겠구나. 하고 바꾸는데 이거를 깊이 깨닫고 감동해서 나로 하여금 결심하지 하게 한 변화를 못 입은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면 뭐요? 절대로 선택의 자유를 뭐요? 안 준다 이 말입니다. 선택의 자유를 안 준다는 것은 결국 하늘나라로 들어오지 뭐요? 그 선택의 자유를 주는 예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지를 들어오라 해도 안 들어온다. 그 상황이 벌어지면 안 선택의 자유 안 줘. 그럼 그건 뭐요? 난 하나님 사랑으로 들어가기 뭐요? 싫어 이 말입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생활 속에서 이거를 실천을 해봐야 돼요. 선택의 자유를 준다는 것이요. 나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선택의 자유를 준다. 내 생각은 전혀 아니올시다야. 그렇죠. 여러분 부부 생활에서 저 남편이 저 뭘 하고 싶다는데 자기가 볼 때는 뭐요? 전혀 아니올시다. 근데 남편은 가만 보니까 맛이 갔어 벌써. 저게 무슨 사건이 있는 모양이야. 맛이 갔어. 그럴 때 부인이 그 남편이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한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 그걸 안 해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그렇잖아요.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항상 뭐가 더 중요해? 현실적 이익이 더 중요해. 현실적으로 내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뭐요? 사랑을 내가 깨닫는다면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람, 뭐 사랑. 여러분, 이거 피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거 피 흘리는 사랑이란 게 그 말이에요. 제가 우리 애들한테 이 선택의 자유를 선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피나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근데 얘들이 다 내가 원하지. 내가 이때까지 뭐 강제로, 그건 안 돼! 못 해! 안 돼! 절대로 안 돼! 이런 건 이제 다 선택하는 거예요. 심지어 무엇까지? 마약까지. 그래도 저는 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것이 내가 곧 길이요. 이것이 그리스도가 말하는 길이다.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으니 이 길을 가야지. 그렇게 가면은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모든 것은 결국 바르게 끝이 난다. 귀결이 된다. 그거를 믿고 사는 것이 제 일생 신조입니다. 지금 현재는 뭐가 이게 잘못되어 가는 것 같아도 내가 긍정적으로 보고 믿고 가면은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실천에 옮겨야 돼.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말을 안 듣는 거 많잖아. 그거를 선택의 자를 안 줘보면요. 나중에 가가지고, 그때 우리 아버지가, 이래서 내 현재 꼴이 뭐인다. 이래서 원망만 듣고 더 사회만 나빠지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나 선택의 자유를 주면, 내가 이렇게 된 것도 다 뭐예요? 내 선택의 자유. 내가 선택한 잘못의 결과.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참으시느라고 힘드셨을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이제 그 사랑이 느껴지게 되는데, 예. 이게 모든 것을 막 무에서 반대하고 막 무조건 막 이래라 저래라 해버리면 나중에 가면 막 남는 게 하나도 없어. 예.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거야. 체험해본 일이 없어. 예. 그러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결국 여러분 이 선택의 자유를 준다는 것 자체부터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위험해서 이 아버지가 다 아니까, 이 엄마가 다 아니까 엄마 시킨 대로 해. 근데 자식은 몰라. 아시겠어요? 모르면 뭐예요? 걔도 뭐를 해봐야 돼? 경험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서 받든다는 말은 하나도 없어. 뭐 하지 않으냐면 receive.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선택의 자유를 준다고 해도 하나님 선택의 자유는 그 위험한 건데요. 하여튼 명령만 하시면 저는 시킨 대로만 뭐요? 해가지고 착한 일 많이 해가지고 천국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선택의 자유가 충분히 주어지는 천국에는 들어가라 해도 뭐요? 안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본질적으로 이해를 못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에 초대를 해도 뭐요? 안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영어 성경으로는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발전한 한글 킹제임스를 보면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뭐예요? 영접하려 받든다는 말을 합니다. 영접하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뭐예요? 못하리라. 좀 잘 번역했는데 끝에 가서 뭐예요? 또 못하리라. 그래서 이제 여기 NIV를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will never 뭐요? enter it. 하늘나라에 결코 들어가려고 그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파장이 생깁니까? 야, 나 잘 받들어야 되겠네. 돈도 많이 내야 되겠고. 야, 나 하늘나라 가기 뭐요? 힘드네. 이런 두려움의 파장이죠. 그게 사망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사망이다. 하나님은 죄가 많은 곳에 뭐예요? 은혜를 더 부어서 그렇잖아요. 그게 진리거든요. 좀 못된 놈에게 사랑을 더 퍼부어야 그는 못된 놈이 착해지지. 착한 놈한테 사랑 퍼부어야 착한 원래 착한데 뭐하려고 또 사랑하려고. 그렇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세상에 온갖 잡신들, 다른 신들은 많지만 잡신들은 절대로 뭐를 안 줘요? 선택의 자유. 내 말대로. 그러니까 선택의 자유를 안 준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불순종하면 벌 받는다. 그 말이 그냥 막 버릇이야 막. 오, 막 일생 동안 막 불순종 벌 받는데 불순종. 선택의 자유 날라가 버린 거야. 벌이라는 건 뭡니까?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 벌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선택의 자유 주는데 어떻게 벌 줘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요? 벌 주신다는 말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자, 부모가 절대 담배 좀 피지 마라. 근데 이 녀석이 담배를 착 하루에 세 각씩 막. 그러면 담배 피우기 때문에 부모가 너무 새끼 폐암이나 걸려라. 그럴 부모 하나도 없듯이 하나님이 절대로 담배 피운 그 피우지 말라는 말에 불순종한 대가로 뭐예요? 배암 주시는 하나님. 부모도 안 주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배암에 딱 걸리면 야 이거 말 안 들어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이 배암이라는 암을 걸리게 해서 벌 받았다. 이렇게 다들 얘기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면 그는 선택의 자유는 날아가 버렸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벌 주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무슨 말입니까? 벌이라는 말은 알고 보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잘못 선택한 결과를 내가 당하는 것을 벌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벌은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라 내가 뭐요? 받은 거요. 내가 그 폐암이라는 것을 받기 위하여 열심히 담배를 뭐요? 피운 거 아닙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네가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에 불순종하였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뭐요? 폐암을 주어
뱀을 생기게 해서 벌을 주었느니라.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얼마나 다르다고요? 하늘과 땅처럼. 우리 식으로 선택의 자유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 말을 읽으면은 하늘이 벌 준 거죠. 내가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에 불순종했으니까 하나님 이놈의 새끼 뱀이나 한번 걸려봐라. 그렇다고 그런 해석밖에 나올 수가 없죠. 왜? 거기에는 선택의 자유가 없죠. 그러나 선택의 자유를 허락하시는 분이다라고 딱 못을 박고 그 말을 해석해보라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담배 피울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줬는데 왜 뱀을 줘? 그러니까 뱀은 담배 피운 결과지. 내가 벌을 자초한 것이죠. 내가 자초한 내 뱀을 하나님이 뭐라 그래? 내가 줬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선택의 자유를 주고 우리가 잘못 선택해도 그러한 잘못된 결과가 나와도 이 미국식 사랑은 이렇습니다. 선택의 자유를 주고서는 잘못된 결과가 나오면 뭐라 그래요? 그래, 네가 그건 잘못 선택한 결과로서 네가 당하는 거니까 우리는 책임질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미국식 사랑이라도 예수의 사랑은 아니다. 우리 한국식 사랑은 거꾸로입니다. 완전히 거꾸로야. 선택의 자유를 안 줘놓고 잘못되면 책임지죠.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요? 미국 사람들처럼 선택의 자유도 주고 잘못되면 뭐요? 책임까지도 져주시는 사랑이 예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담배를 피웠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뱀이라는 벌을 내렸다고 하는 말은 결국은 뭐예요? 내 탓이다라는 말입니다. 아셨어요? 왜? 왜 하나님 탓이요? 내가 너한테 뱀 준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왜? 내가 너를 담배를 못 피우게 했으면 뭐예요? 안 걸릴 텐데. 니한테 그놈의 선택의 자유를 줬으니까 니가 담배를 피워가지고 니가 폐암에 걸렸으니까 그게 뭐요? 내가 폐암에 준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끝까지 너 폐암이 낫도록 책임을 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봐라 불순종하면 벌 준다거나 그러면 선택의 자유라는 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뭐 에덴의 동산에서 들어온 죄도 다 불순종이에요. 결국. 그게 아니야. 여러분 이 기독교에서 지금 맨날 불순종하면 벌받아. 그렇게 믿는 그 자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예수를 믿는 것이 뭐예요? 아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하여 네가 불순종하였으므로 내가 벌을 내려 폐암에 걸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낫겠습니까? 이거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그럼 내가 모든 걸 다 알아서 이제 당신께 막 충성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신앙. 그래서 하나님은 틀이 타면 혼내고, 그래가지고 이제 혼났지, 이제 너? 이제 좀 말 잘 들어? 선택의 자유는 없어? 내 말대로 하는 거야? 이런 식의 종교는 이방 종교다.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뭐예요? 아니다. 왜 그래요? 예수라는 이름만 믿었지 뭐는 받아본 일이 없으니까 성령을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성령의 사랑. 그래서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자, 이제 중요합니다.
중요한 말을 얘기하는 요한복음 로마하고 끝냅시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자, 이 말이 뭐냐면, 자, 하나님이 선택의 자유를 주라 그랬다. 그래서 나도 선택의 자유를 뭐요? 한번 줘봐야 되는데. 이놈에게 이게 뭐요? 내 성질 때문에 돼요, 안 돼? 안 돼. 지옥 여신은 동생이 몇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왕언니네. 옥녀씨는 상당히 제가 볼 때 언니 말대로 해 이런 거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어, 예. 그렇죠. 예. 딱. 그러니까 동생들이 막 큰 언니만 나타나 뭐예요. 근데 지금은 얼굴이 뭐예요? 변해가지고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변해서 지금. 제가 볼 때 그렇게 보여 이제. 그렇죠. 처음에 뉴스타트 왔을 때는요. 나하고 싸울 사람 나와 봐. 그렇죠. 예. 네. 네, 뭐 당 역전의 용사야. 너무 싸우다가 지쳐 가지고 암일 걸려 버렸어. 그렇죠. 그 걸리고 뉴스타트 와서 이분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다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항복하고 때려쳐 버렸어. 30년 전에. 그렇죠. 안 돼.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열심히 믿다가 하나님을 하나님과 관계를 끊으면 그건 스트레스가 굉장합니다. 이 무의식 중에. 그래도 하나님 있잖아. 막. 내가 뭐 좀 나쁜 짓을 한다 싶을 때마다 뭐예요? 사단은 하나님 이녀를 가만두자라 이녀나 이런. 그런데 자기는 뭐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 안 해. 아, 없어 하나님 없어. 나 안 믿어. 뉴스타트 와서 뭘 깨달으셨냐면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오케이 옥녀야 믿기실라. 그럼 한번 마음대로 살아봐라. 그럼 니 나중에 안 걸릴 긴데. 그래 그때도 결국 내 탓이다. 왜 내가 뭐요 그렇게 살라고 허락을 했으니까 안 걸릴 거고 그 암은 누구 탓이요? 암은 터득이니까. 그럼 그때는 안 되겠다. 이 고집 센 이 딸을 좀 바꾸기 위해서는 뉴스타트 밖에는 뭐요? 없다. 그때 그래서 안 걸리면 내가 어쩌든지 뉴스타트로 한번 보내봐야지. 그래서 막 힘들게 와서 오기 싫은 거를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아주 탁 편 지금 건강이 회복되고 있다. 아이고. 네.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 너무 좋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에도 저한테 질문도 올리고 하는 거 보면은 그 정도로 공부해야 돼. 그래서 박사님 자꾸 교회 갔더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꾸 기도하는데 영 그게 걸린다. 왜 파장이 안 맞아. 여기서는 무슨 파장을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은 이미 아무리 제가 많은 곳에 모여 은혜를 대해서 하나님 마음속에는 이미 용서가 돼 있는데 와 자꾸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빌었었냐 이거야. 그래서 제가 맞다 글을 써서 지금 올려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를 짓고 지을수록 이야 이것까지도 용서해 주셨구나 하는 감사의 기도를 해야지 비는 기도 좀 하지 말자겠지. 아시겠어요? 네. 네.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이 적어도 뭐예요? 일주일은 굶어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이거죠.
왜 이번 죄는 크니까. 여러분, 이런 우리가 지금 전통적으로 이 한국적으로 믿는 기독교 신앙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이거 벗어나는 것을 바로 바벨론에서 나오는 거라고 그럽니다. 바벨론에서 나와. 바벨론에서. 자,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의 자유를 주시라고 하는 분인데 이것을 내가 실생활에서 내 자식들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한번 해보려고 뭐예요? 행하려 하면 행하려 하면 이거 얼마나 힘든 말이에요. 해보자 그럼 해보자. 이 해보자 하는 거하고 에 네 마음 해라 난 모르겠다 이거하고 달라요. 아직 뭐가 달라요? 여파가 달라. 그 사단은 못하게 해라 하는 파를 주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포기해버려. 이 양자택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네 생각이 옳다. 그러나 뭐예요? 일단은 선택의 자유를 줘라. 만약에 나쁜 결과가 생기더라도 내가 있잖아. 내가 지금 이 잘못된 선택으로 본 손해를 내가 뭐요? 내가 서서히 갚아줄 테니까 한번 해봐. 그게 안 되잖아. 그럼 행하려 하면이라는 말 속에 행하려 하면이라는 말 속에 무슨 뜻이 들어있어요? 어떻게 해서 행하려 하면 해? 내가 지금 이걸 한번 선택해서 한번 줘봐야 되겠다. 행하려 하려 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기도해 보면 이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앞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어. 왜? 그냥 선택의 자유를 줘놓으면 넌 불안해. 기도. 네. 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참 두렵습니다. 주님께만 믿겠다.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선택의 자유를 주는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자,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은 무슨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야, 내가 이거 하나도 이해하지 뭐예요? 못했단다.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자. 이러면서 마음이 뭐예요? 다졌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참말로. 보세요. 하면 이 교훈이 선택의 자유를 주라고 하는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뭐예요? 알리라. 아, 역시 이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1년을 기다리고 2년을 기다려 가면서 그 결과를 보면은 아하, 이 교훈이 선택의 자유를 주라고 하는 이 교훈이 하나님이 주신 뭐요? 교훈이 맞다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왜? 모든 것이 협력하여 결국 무엇을 이루어? 선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께서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오래 참아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예. 네. 선택의 자유를 안 줬다면 하나님이 참아야 될 거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택의 자유 좀, 하라 임마! 이래 보면 끝 아닙니까? 선택의 자유를 줘놓으니까 하나님이 참으시는 게 기다리시는 예.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결과는 뭐예요? 선을 이룰 것이다라고 믿으며 에이 다 망할 거야. 이거는 사단이야.
그래서 이 세상에 신이 많으나 예수라는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 자기의 피조물에게까지도 무엇을 허락해요? 선택의 자유를 허락해요. 그런 사랑만이 에너지가 제일 높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생명파다 이 말이야. 맞아. 그게 생명. 그래서 만약 누가 알라신을 믿어도 그 이슬람 교인이 그 알라가 이런 분이다 할 때는 그분이 누구요? 그분이 예수죠. 그런 얘기다 말입니다. 성령이 문제지 인자를 거부하고 안 하고는 문제가 뭐예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안 믿어 나는. 그 예수는 예수쟁이들을 믿어. 그래도 하나님은 좋다 이거야. 그러나 내가 성령으로 영파를 보낼 때는 그 선택의 자유를 주는 사랑이 진리의 사랑이라고 할 때는 그것만 거부하지 않는다면 뭐예요? 나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자, 이런 소리 하다가 또 골치 아플 일 생길라. 이상구 박사는 모슬렘 믿어도 된대. 이래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도 우리에겐 걱정과 근심이 없죠. 다 같이 일어나셔서 걱정을 모두 버리고. 나는 건장하다, 봉사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잠깐 남으셔가지고.